이제 예초기로 정원의 잡초를 뵐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 야. 야. 새 집 구매가 가능합니다. 내부 수리가 필요한 집 구매를 언락하시려면 다음 주문을 수행하십시오. 구매가 가능한 집은 노트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트폴리오 전, 후. 와, 이런 거 볼 수 있구나. 자, DLC 일단 새롭게 맛보기 해봤고요. 이제는 일반 퀘스트에도 이 정원 맵 DLC 새로운 미션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됐네요. 표시가 돼 있네. 이거 한번 해볼까? 자갈 그리고 풀, 꽃. 안녕하세요. 치과 사무실이 집에 있어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썩은 치아는 제가 어떻게든 치료해볼 수 있겠는데 정원의 구멍과 잡초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정원 앞쪽에 자갈을 좀 뿌리면 저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보기 좋은 풀이나 꽃도 좀 심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 정원 전문가 레임이 가보도록 하죠. 오늘 새롭게 개업했습니다. 식물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원을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점 내 정원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식물을 찾아보세요. 계속 언락되는구만. 정원용 호스를 언락하셨습니다. 정원용 호스를 이용하면 꽃에 물 주기, 워터탱크 채우기는 물론 집 근처에 먼지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잔디깎기는 안 팔아. 잡초 제거하기, 이거 일일이 다 뽑아야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쵸, 스킬을 찍어야겠죠. 잔디 스트리머 2019, 더 넓은 작업 범위. 그러니까 한 번에 뽑아지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미니맵에 키 큰 잔디 표시를 해야 돼. 봐야 되거든 미니맵에. 진짜 키 큰 것만 보여주네? 잡초가 아니라? 잡초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일단 하나를 더 찍어야 돼요. 와, 근데 여기 정원,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자, 표면에 뿌리기 투 컬러 자갈. 여긴 원 컬러 자갈, 투 컬러 자갈. 오케이, 원 컬러 자갈을 요렇게. 오오 이런 거구만. 어메이징. 여기도 원 컬러 자갈, 약간 페인트 칠하는 듯한 느낌으로. 야, 근데 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빠지는데? 이거 자갈 까는 거 뭐 스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딴 거 없어요. 일단 잡초 표시를 무조건 해야 되고, 좀 이게 자갈을 뿌릴 때 돈이 절약되는 그런 스킬 트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네요. 식물 심기. 종류가 너무 많은데? 침엽 관목 아무거나 해? 싼 걸로 하자. 아, 개 큰데? 아니 나무 수준인데요? 하늘까지 솟아나라 뭐 이런 거야? 정원 식물료는 반드시 심기 작업이 필요하며 멋있갱이래. 오. 구멍이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됐다. 흙 뿌리기. 물이 아니라 흙 뿌리기. 오, 손 한 번으로 그냥 싹 덮어버리네. 식물에 물 주기. 식물 심기 성공. 와우. 아니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아니 이쁜 정원 이걸로 하나, 이걸로 다 망쳤네.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침엽 관목을. 이번엔 좀 두루뭉실한. 미쳤어요? 아 이게 높은이라고 써있네. 그럼 낮은을 구매하면 어떻게 돼? 아 그래 이래야지. 이거지, 이게 맞지. 와, 나 아까 정신을 잃을 뻔했어. 물주기. 봐봐. 뭐라고 불편하다고? 어쩌라고요. 그래봤자 튜토리얼입니다. 저희가 진짜 비싸게 팔 수 있는, 저희가 인테리어 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내가. 아 진짜 근데 이거 너무 구리다. 야 팔어. 아씨 개빡치네. 볼 때마다 화나네 막. 아 됐다. 아 야, 이제 좀 비주얼이 좀 편안해졌네. 아 좋구만. 내가 정원을 망쳤어 지금. 내가 정원을 망쳐놨어. 어떡하면 좋지? 아 돈 받고 빨리 튀자. 아 불편하다. 아 이런 거 보여주지 마. 미안해. 아 더러워. 아니야. 아 저 덩그러니 있는 거 너무 불편해. 아, 더러워. 아 이게 대충 하면 마지막에 구륙샷이 나오는구나.
자, 이제는 아직까지는 잔디 깎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디 깎는 그런 퀘스트 없니? 풀을 제거해 주세요. 잡초가 있어서 이걸 잡으려고 제초제 같은 걸 받았습니다.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려고 몇 뿌리에 사용해봤는데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잡초뿐만 아니라 제가 정성으로 심어둔 과목까지 싹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쪽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흙과 풀을 심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잔디 깎는 기계 드디어 받았어요. 대박.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DLC 질렀어요. 이제 예초기로 정원의 잡초를 벨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 브러쉬 깠다. 이런 건 안 잘리나 보네. 그럼 이런 게 잘리겠지? 왕, 너무 좋아. 와, 깔끔하게 잘리는 거 봐. 와, 와, 미쳤어. 이펙트까지 미쳤어. 너무 사랑스러워. 이 게임 최고야. 아, 비세라도 최고인데, 이건 이것만의 막 그, 하, 맛이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오 마이 갓.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커터 들을 때 팔이 너무 성의 없게 생겼어요. 뭐죠? 이 손목의 꺾임도 좀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요? 이 잔디 롤을 깔면 되네요. XS가 있네. X라지는 봤는데 XS. X라지 즈 올라기러 조... 데스. 아니 근데 범위는 여기까지여서 이 초록색 범위 보이죠? 그래서 괜찮기는 한데 몰라. 난 의뢰 해준 것만 한다. 조... 됐어. 조... 까끔스. 좋군요. 여기구나 우리 귀염둥이돌. 아, 잔디 깎기 이거 범위 넓힐 수 있나 혹시? 더 넓은 작업 범위 이게 필요하다. 이 범위가 너무 좁아 내가 봤을 땐. 어, 확실히 넓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아주 깔끔해. 와, 근데 아, 집 안에도 좀 볼까? 아니 뒤에 여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 그릴도 있고. 근데 물이 미동도 없냐? 나 혹시 유령이니? 물 첨벙첨벙 할 줄 알았는데 그딴 거 1도 없네? 어? 아 근데 이게 정원만 퀘스트를 받은 거라 집을 못 들어가네요? 그리고 정원 일은 생각보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청소가 수입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이런 정원사 일은 좀 짜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100만원이에요? 짜네. 오, 정리된 것들 깔끔하다. 깔끔해. 아유, 좋다. 자, 돌아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두더지가 이웃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삽을 이용하여 두더지 구멍을 묻으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심술 맞은 두더지는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구멍을 만듭니다. 두더지를 잡아야 돼, 손으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 이제 여길 다 자를 수 있다는 거야. 맥야!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똥덩어리가 생겼어. 이게 두더지가 파놓은 똥덩어리들인가? 이렇게 치우다 보면은 두더지가 생기려나? 두더지는 어떻게 잡지? 그딴 거 필요 없고 다 잘라버려. 예이. 아 이게, 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자, 고개를 탁 숙이고 이렇게 자르면은 바닥까지 잘리는데 이거를 위에만 보고 이렇게 자르면은 살짝 위에만 깎여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 제대로 안 잘린 거. 와, 높이까지 조절이 돼요 이게.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게임 현실 고증 미쳤다. 아, 뭔가 진짜 힐링이다 이건. 이건 진짜 힐링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차례차례. 야, 너무 깨끗해. 어, 깜짝이야. 어, 야, 두더지 개 커. 어, 야, 두더지 너무 커. 징그러워. 아씨.
괴물인 줄 알았네. 오, 새로운 스킬 포인트를 얻었어요. 이때를 노렸어. 아, 근데 이게 최대네. 잔디 자르기 및 풀기 속도 조절 가능. 아니, 이건 그냥 심는 거고, 잔디 깎는 거에 더 효율적인 거는 없네요. 잔디는 이게 다인 듯. 이게 풀업인가 봐. 와, 와, 너무 깨끗해. 진짜 너무 좋다. 아, DLC 이거 얼마였지? 돈 주고 살만해. 게임 자체도 살만하고, DLC도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와, 한 곳과 안 한 곳. 이게 딱 청소에 대한 그 쾌감만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막 이런 게 전력을 막 다시 재충전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껏 그냥 부담 없이 작동을 시켜도 된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꼼꼼하게 정원 손질을 하는 것뿐. 그런 것까지 짜잘짜잘하게 이제 리얼리티랍시고 그런 거 했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이건 되게 정말 청소와 인테리어에만 포커싱을 잘 맞춘,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빼고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잔디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아, 면적이 좁아. 아이고, 헬기라도 타고 위에서 봐야 되겠는데? 아, 미니맵으로 볼 수 있구나, 잘린 걸. 아, 그렇군요. 야, 이 정도면은 정원 일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아,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정원이 탁 트여버리니까 아, 또 욕심 생기네. 여기다 마당 좀 이렇게 깔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하고 싶어지잖아. 아!